이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모르겠다. 근데 남중남고 나온 분 여기 안 계시죠? 남중남고. 전 남고만. 여기는 약간 살아있는 신화다. 그러니까 그 무수한 벽을 다 부수고 버섯처럼 피어난 거야. 그러니까. 그가 남중남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구나. 그치, 사막에도 꽃은 피니까. 난 좋아야 좋아. 아, 그래서 안 시두는 거. 아 진짜. 자, 우리 첫 회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. 주옥 같은 참견을 하는 분이죠. 차세대 국민 종이인요. 주우재. 아, 그리고 우리 넉언니. 예, 넉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소개가 좀 짧네요, 형님. 그러니까 워낙 친하고 네. 편하고 가족끼리는 이렇게 짧아져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코코넛하고 친하니까. 그렇죠. 사석에서도 뭐 가끔.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, 다 하죠. 예.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좀 이렇게 힘들게 연애하는구나. 사람이에요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.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. 못한다와 절실함은 다른 거잖아요. 눈물 흘려, 눈물 흘려 빨리. 눈물 다 잊었어요.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. 예, 이제는. 넉살은 첫 연애가 성공한 다음이지. 아니 형님, 성공을 20대 후반, 30 초반인데. 놀토하고 했죠, 연애. 놀토하고. 그러니까 그런 한간에 소문들이 있어요. 대박이다. 내가 알기로는 아직 아니야. 아직도? 저도. 사람입니다. 그러면 뭐 연애를 저렇게까지 어렵게 하는 캐릭터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우재는 잘 안 섞죠 이런 얘기는 안 설치고 있잖아요. 저는 이제 고수 냄새가 좀 나는 게 다른 연애 프로그램 하실 때 저게 맞지 하는 얘기를 보통 좀 하시더라고요. 아 그렇게 또 봐주셨구나. 네. 네.